대중매체는 뭐 대중매체에서 이제 앞에 있는 그 박스만 이해하면 된다 그죠? 인쇄, 음성, 영상 매체가 있는데 이 세가 위에 세 가지는 주로 이제 산업 사회에서 주로 활약했던 매체고요. 마지막에 뉴미디어가 오른쪽인 정보 사회죠. 그 차이점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 일단 이 산업 사회의 주된 매체는 특징이 일방향성입니다. 즉 정보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상호 어떤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정보 사회는 어떻습니까? 쌍방향이라는 거죠.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가 서로 막 기사 쓰고 댓글 달고 지사 쓰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그 산업사회의 특정 매체들은 주로 시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생산자들은 주로 전문가 집단이 많아요. 그런데 뉴미디어는 그렇지 않죠. 이 뉴미디어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수용자별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 이게 이제 위에 그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말과 연결되죠. 수용자별 비동시성. 정보 획득에서 같은 시간에 꼭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자기 편한 시간에 접속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동시성. 오케이. 자, 그 정도 말하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넘겨서 뒤에 거는 뭐안 봐도 될것 같아.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문제. 오케이. 자, 거기에 4번 한번 풀어볼까요? 14년도 국가 문제죠. 일단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고 1번 지문만 판단해 보세요. 지문을 같이 풀겠습니다. 1번 지문을 판단해 보세요. 1번 지문 보세요, 여러분. A 지역의 확대 가족 여기 주어진 데이터에서 확대 가족이 어디부터 확대 가족이야? 2세대 가구에서 오른쪽 여기 확대 가족이죠. 즉 한부모와 기혼자녀 요 버튼입니다. 그지? 그래서 고거랑 3세대 가구랑 또 누굽니까? 기타 가구에서 일정분이 들어가 있죠. 왜냐면 밑에 별표 봤더니 기타 가구에는 1인 가구도 있지만은 4세대 이상 가구도 포함되다. 그죠? 이 4세대 이상 가구에 그 확대 가족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1번 자체가 틀린 이유 뭡니까, 여러분? 요 8.1이라는 수치가 뭐를 대는 거야? 0.4와 7.7을 대했네. 근데 기타 가구에도 일부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게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틀린 거다. 그지? 2번 지문 판단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번 지문은 B 지역의 핵가족 비율인데 62.4란 말은 지금 그게 B 지역의 62.4란 수치가 보이는데 비율이 보이는데 이거는 뭡니까? 한부모와 미혼 자녀만을 고려했다. 그렇죠? 근데 좌측에는 부부도 핵가족이다. 그죠? 뺐기 때문에 틀렸다. 3번 뭡니까? 3번 질문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일단 봅시다, 여러분. 1990년대야 A 지역만 상대합니다.
확대 가족, 지금 여러분, 문제는 확대 가족의 수를 물어보고 있죠. 근데 위에 주어진 데이터는 뭡니까? 비율이, 그지? 데이터는 비율을 주고 있으면서 지문은 수를 물어보고 있다, 그죠? 그지, 그지? 그럼 여러분, 근데 1990년대니까 핵가족, 일단 핵가족 보세요, 핵가족. 핵가족이 몇 퍼센트예요? 핵가족은 1990년대니까 B지역이니까 부부가구 10.1이다가 그죠? 부부가구 10.1에다가 뭐를 대했습니까? 부모와 미혼 자녀니까 62.4. 62.4를 대. 요게 지금 72.5. 요게 지금 1990년대 핵가족 전체 비율이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확대 가족이고 뭐 일부 뭐 기타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나머지가 전부 다 확대 가족이라 하더라도 확대 가족은 27.5밖에 안 되지, 그지? 확대가 전부가 나머지가 전부 확대 가족이 하더라도 이게 많으니까 비율 여러분, 자 비율이 크다 해서 숫자가 크다는 보장은 없어. 그런데 뭐 같은 집단이면은 같은 집단일 때는 어떻습니까? 같은 집단일 때는 비율이 높으면 숫자도 크다. 이게 뭐예요? 1990년대라는 이 집단이 같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1990년대니까 같은 집단이야. 그 안에서는 비율이 크면 숫자도 크다. 근데 만약에 집단이 다르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3번 지문은 확대 가족 수가 핵 가족 수가 많은 게 아니라 핵 가족 수가 훨씬 많다. 왜? 비율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4번에 2010년입니다. 2010년은 자, 4번 지문 여러분 201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0년 그죠? 201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와 뭐를지 물어보겠습니까? B 지역과 A 지역을 물어보겠다. 그죠? 요건 지금 뭡니까? 2010년의 B 지역, A 지역이란 말은 집단이 같은 집단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4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이 4번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집단이 달라. 그래서 비율이 크다 해서 숫자가 크다고 말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근데 집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면 판단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총 가우수가 주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비율 대비 곱해주면 숫자가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10도 보겠습니다. B 지역은 핵가족 수가 어떻게 돼요? 핵가족은 2010년에 B 지역은 핵가족이 11, 즉 핵가족 더하면은 2010년도 A는 어떻게? 50, 60 66.3 되네. 그죠? 36. 66. A 지역은 66.3 정도 돼. A는 66.3% 돼. 근데 B 지역은 밑에 보면은 57.6이다. 그죠? 57.6이야. 해가지고. 1세대 가족. 1세대 미안. 1세대 가족이니까 부부다. 그지? 부부. 그지? 그럼 11.8이고 얘는 14.2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비율이 크다 해서 숫자가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여기는 비율 곱하기 가구 수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만 가구다. 그죠? 만 가구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2,500 가구니까 예외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 그지? 이쪽이 크겠죠. 그래서 A 지역이 더 많다. 달려면은 B 지역이 적다. 4번 지문이 맞는 문장이다. 그죠? A 지역이 더 많다. 그지?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변동 볼까요? 사회 변동.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 변동이 사회 변동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가 변동한다는 뭡니까? 여러분, 이건 상호작용의 유형이 바뀐다는 얘기죠. 뭔가 우리 사회의 어떤 모든 게 바뀐다, 그죠? 다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없어. 그 바뀌는 걸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사회 변동을 바라본 관점입니다. 관점이에요. 자, 사회 변동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뀌는 것은 좋은 것이냐, 나쁜 거냐, 그죠? 첫 번째, 사회 변동은 꼭 좋은 거야. 즉, 발전이야. 요렇게 바라보는 시각. 즉, 변동이란 말은 곧 좋아지는 거야.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야. 바뀌는 것은 진화한다. 원래 진화란 말 자체가 뭔가 더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 있는 말인데, 그죠? 그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사회에 그 투입한 거야. 그래서 사회가 뭔가 변동한다는 것은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 꼭 그런 게 어딨어? 후퇴도 있지, 쇠퇴도 가능하지. 그래서 변동은 발전일 수도 있고, 쇠퇴일 수 있다. 그냥 뭐, 순환하는 거야. 순환론이다. 그죠? 오케이.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봅시다. 진화론 보시면은, 두 번째 점 보세요. 각 사회는 발전 정도에 따라서 우위를 나눌 수 있다. 어떤 것은 좀더 발전했다, 덜 발전했다, 우위를 나눌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진화란 말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사회는 발전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단선적으로 진보한다. 다섯 번째, 모든 사회는 동일한 경로로 변한다. 그게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 발전 경로가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나눈 것도 사실 그거예요. 고대, 뭐 중세, 아니면 뭐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것도 다 이거 이런 식의 관점들이니까 동일한 경로로 나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그 로스토의 그 경제성장 단계론 이런 분들의 이런들을 다 크게 보게 되면 진화론적 관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뭐 로스토의 경제성장 단계론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거다. 장점 보세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렇게 정보사회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거를 참잘 설명한다, 그죠?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단점 뭐겠습니까? 아니, 다 똑같이, 그 세부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첫 번째 단점입니다. 변동 양상은 같다더라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진 않는다, 무시했다. 두 번째, 진화론에서는 좀더 발전한 사회가 있고 덜 우위란 우위를 가릴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진화론 관점에서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가 모든 점에서 다 우월한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농업사회와 그죠?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이 산업사회가 좀더 우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가? 꼭 그렇지는 않다. 그죠? 아쉬운 게 많죠? 이게 또 우리가 어떤 향수를 많이 느낀다, 그지? 그러면 뭔가 있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모든 게 산업사회 모든 게 좋은 건 아니다.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발전되었다고 평가되는 모든 사회들이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국주의. 여기 이제 제국주의를 합리화합니다.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는 경제 공발됐다, 그죠? 독점 기업들이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경우들이에요. 이게 합리화한다. 요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서 체크하시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순환론이에요. 순환은 아니야. 꼭 발전이 아니라 쇠퇴가. 그래서 그냥 돌고 돌 뿐이지. 꼭 발전만은 아니다. 그냥 순환할 뿐이다. 이건 여러분 장점 뭐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명들이 생성, 발전, 쇠퇴, 소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냥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지. 이거를 즉 이르렀던 과정을 그냥 설명할 수 있다. 이 굉장히 장기 분석이죠. 과거를 설명하는 방식이고 장기 분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고 뭐 단기적인 거안 된다는 거죠. 그게 큰 단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순환론 보세요. 사회도 유기체 일생처럼 생성 발전 쇠퇴를 거친다. 제일 마지막에 변동은 소멸을 이끌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발전 아니다. 장점은 보세요. 과거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과거 사회 변동 패턴을 설명한다. 단점은 뭐라고? 거기에 첫 번째 보세요. 미래 사회 변동을 예측하지는 못한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분석에 끝난다. 마지막에 여러분, 단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기는 못한다. 그죠? 한 문명의 생성 변동 과정이니까 얼마나 장기적입니까? 자, 그 밑에 건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른쪽에 사회 변동 구조를 간단하게 볼까요?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변동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뭔가 사회가 지금 변동해.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요거는 뭔가, 원래 여러분, 기능론에서는 뭐를 강조하니까 질서, 안정, 뭐 균형, 이런 단어, 이런 본질,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봐요. 그 사회라는 것은 항상 지금 균형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잡혀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라 봅니다. 근데 변동이란 말은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니까, 뭔가 불균형, 뭔가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을 때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거죠. 변동을 그렇게 접근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기능도 보시면은, 일단 사회 구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균형을 추구한다는 거죠. 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속성. 뭔가 이렇게 외부 충격이 주어진다더라도 처음에 흔들리다 하더라도 둥둥둥 원래 다시 제대로 간다는 얘기죠. 균형을 잡아간다. 그래서 두 번째 좀 보세요. 사회 변동이라는 것은 균형이 깨졌을 때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진보적이었습니까? 보수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굉장히 보수이다. 그래서 기본적 변동 자체를 싫어해요. 그죠? 변동이든 부정적으로 봅니다. 3번에 사회 변동에서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갈등론 보시면 이거 뭐예요? 갈등론은 이 사회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개선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죠? 이거죠. 우리 알다시피 지배계급이 착취하려 그래 비지배계급이 저항합니다. 이는 어떤 그 착취와 저항의 이 구도가 깨져가는 그래서 좀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게 그게 이제 사회 변동을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에 보세요. 사회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 변동은 어떤 모습이냐?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본다는 거죠. 기능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는 거니까, 기존의 기득권 질서가 깨지는 것으로 이해하지만은, 갈등론에서는 그게 평등한 사회로 나아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근대화를 볼까요? 근대화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근대화라는 것은 이제 166페이지에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근대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근대화는 곧 서구 사회를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죠. 근대화라는 것은 서구화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그죠? 근대화라는 것은 서구 사회를 서구의 가치를 담는 것이다. 그럼 서구의 가치가 뭐가 있는데 그게 이런 거다. 이거야. 뭐 경제적으로는 산업 사회,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민주주의, 그리고 이성. 요는 어떤 가치들이 서구의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는 것, 그게 근대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근대화론 보세요. 그 3분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대, 이걸로, 요게 말 그대로 근대화 이론인데, 이 근대화 이론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기초로 진화론 즉 이게 열등한 사회가 있고 열등한 사회가 있고 이게 우월한 사회하고 열등한 사회에서 우월한 사회로 단선적으로 진보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진화론을 기초로 두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이 서구 사회가 가치라는 거죠. 그게 근대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론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기초로 깔고 있고 서구 사회 가치를 내세우는 즉 이제 서구 중심적인 거죠.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일종의
서구 중심적인 사고방식들이고요. 요게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나라들이 이 근대화의 성공한 건 아니에요. 즉 서구 이 가치를 그 익히는 데 실성공한 건 아니다, 그죠? 실패한 나라도 흔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한국 같은 나라고, 실패한 나라는 보통 우리가 필리핀 같은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왜 그럼 걔네들은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을까?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내부 역량 부족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내부 역량 부족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죠.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부 역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좀 나서 도와줄게, 제국주의. 이게 이제 제국주의로 나서는 어떤, 이게 니네들이 내부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나서 너희들을 그 근대화시켜 줄게. 그게 제국주의 논리다, 그지?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뭐냐? 근대화되지 못한 것은 내부 역량이 문제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부 역량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착취당했다.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일했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착취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크지 못했다. 왜? 왜 그럼 왜 착취당했는데? 우리가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갈등, 이 갈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부 국가가 있고 주변부 국가가 있더라. 얘네들이 끊임없이 착취한다, 그죠? 그래서 이 주변부 국가들이 이제 제3세계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종속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속에서 강조한 것은 이거죠. 니네들이 제대로 크려면 종속관계를 빨리 깨트려라, 차단시켜라. 종속관계를 깨트려서 독자적인 성장을 전략을 취하라는 거죠. 이렇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근대론입니다. 근대론 보시면은 서구화라는 것은, 근대라는 것은 서구화 그 자체다. 그래서 전통적인 요소는 없애는 게 좋다, 이 말이다, 그죠? 왜? 열등하니까. 두 번째, 근대화란 것은 내부 역량의 문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선진 국가가 독자적 발전 능력이 없는 저개발국들을 도와개발시키, 이게 이제 제국주의죠, 그지? 단점 보세요. 지극히 서구 중심적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서구 사회가, 이 반론입니다. 이게 종속 이론이에요. 자, 종속 이론은 그두 번째 점 보세요. 이게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3세기는 미발전이 아니라 뭐라고? 저발전 단계다. 미란 말은 뭡니까? 아이덴티티 발전 단계 안 들어갔다냐 이거. 저발전 말은 저발전 단계에 들어갔는데 역량 실조에 걸렸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 지금 안 크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아까 얘기했죠.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발전 단계다. 그러니까 왜, 네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왜 그럼 저발전이냐? 중심적인 선진국이 주변부 국가를 착취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장점 보세요. 후진국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어떡하라고? 이 착취 종속고리를 빨리 끊어야 된다. 주체적인 발전해야 된다는 장강조했다. 단점은 일반화하기 힘들다. 단점 보세요. 단점 첫 번째 줄에 일반화하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봐봐라, 한국 같은 나라는 잘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화되기 힘들다, 까시.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정도 체크하면 충분해요. 자,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하기 문제. 자, 봅시다. 지금 밑줄 친건 어떻습니까?
신생국 독립 신생독립국 국민들에게서는 서구 사회가 최종 모습으로 간주됐다. 동경한다는 이야기죠. 일본의 문화관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죠. 이번에 다양성을 아니라 획일성이죠. 그죠? 왜 서구 사회의 가치를 담는 거니까 획일적입니다. 3번에 진화론적 관점에서 맞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 이해하고 있어요. 4번에 문명과 야만의 구분이 지금 좀 자의적이죠. 지들 마음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판적인 게 아니라 동조하고 있어요. 그게. 자, 503 들어보겠습니다. 2번. 이게 진화론이죠. 5번. 이게 갈등론이죠. 갈등론입니다. 8번. 서구와 그 자체다. 내부 역량 문제다. 맞습니다. 11번. 이게 순환론이죠. 12번. 이것도 순환론이다. 그죠? 오케이. 자, 넘깁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바뀌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 넘겨보시면 노동 문제, 실업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노동의 구조 문제 뭐 농부 그 임금 문제 그죠? 임금 문제 최저 임금 많말 많죠 그죠? 이렇게. 오른쪽에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도시화는 뭐 도시화율만 보면 될것 같아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도시화율입니다. 뭐 지금 뭐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지금 도시에 몰려 사는 도시화율이 그지? 나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도 문제지만은 전체 나라 인구 나라가 있다면은 요 중에서 그죠? 여기 서울 수도권 여기 경기도 요게 다 모여져 있어요. 여기 밖에는 텅텅 비어 있고 여기 진짜 텅텅 비어 있고 여기만 물론 지역들은 몇 군데 있지만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여기만 여러분도 지금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은 요쯤에 있네 그죠? 요쯤 요쯤에 있네 그죠? 여러분들 요쯤에서 이것 때문에 요 바운더리를 안 벗어나려고 막 애를 용을 쓰고 있지 그지? 내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그 지방에 갔다가 서울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갔다 좀 비행기를 주로 타고 올라와요. 근데 비행기값이 훨씬 쌉니다 기차보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요. 부산에서 김해 가면은 김해 공항이 있어요. 김해 타고 쭉 올라오면은 항상 요 비행기가 이거 비행기가 있잖아 날아가는 그 경로 있지 똑같이 날아가요. 마치 기차가 철도를 지나가듯이 똑같은 경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이제 쭉 올라왔다가 여기 경기도인데 경기도 요쯤에 만약에 여기 분당 이게 분당이에요 분당 그 분당이라고 하면 있잖아 여기 분당이고 여기가 근데 한강이고 한강이다. 한강이고 여기 잠실 롯데가 110층짜리가 있잖아, 그렇지? 여기가 분당이야. 분당 옆에 크다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분당 바로 옆에 큰 골프장이 있어요. 비행기잖아. 열로 쫙 올라다가 열로 쫙 이렇게 열로 올라가 여기서 쫙 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항상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요쯤에서 이야기합니다. 요쯤에서 있잖아. 자, 손님 여러분, 조금 있으면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고 방송을 여기서 시작해요. 고 방송을 듣고 딱 내려보면은 여기 골프장이 보이고 바로 분당 그 신도시가 쫙 보여요. 위에서 보면은 불빛 쫙 있잖아. 보이고, 요싹 지나가면은, 저, 우리, 이, 어디야, 저, 관악하고, 그 한강이 노고, 저 멀리 이렇게 한강이 쫙 보여요. 그, 쪼 있으면, 이제, 쿵 내려. 야, 이거 있잖아. 요게 있잖아. 이거 지날 때는 깜깜해요. 깜깜하다가, 여기서부터 막, 빡!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진짜 모든 인간이 이게 뭐 이상해. 모든 인간이 이게 뭐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는 집값이 막 미쳐. 여기는
실제로 지금 여러분 여기 창원 같은 데는 집값이 마이너스 20%. 집값이 마이너스 20%. 이거는 플러스 뭐 50% 뭐 심지어는 그지? 마이너스 20%. 창원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그 굉장히 그 신도시인데, 그 완전히 그이그뭐 창원 들어가면 있잖아. 정보대 같은 거 없어요. 다 지중문하고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도시도 굉장히 좋고 깨끗해요. 근데 완전히 그 몰락해가지고. 진짜 깜깜해, 이게 난 깜깜해. 이걸 딱, 여기서 그 방송 놓고 잠을 깨가지고 턱 내다보면은, 부아 이렇게 막, 이게 완전 불야성이야, 불야성.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나 비정상이야, 얘가. 전체, 아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3,500만, 어디나? 한 3,500, 3,000만 넘어가지고, 그죠? 내가 볼 때는 한 3분이니까 이게, 여기, 뭐, 이거 뭘 사는 것 같아? 여기 빠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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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은 진짜 징그러워. 어우. 자, 그래서 이제 172페이지 봅시다. 인구 변천 과정입니다. 자, 인구 변천과 이것도 올해 시험에 올해 나왔지 아마. 이것도 잘 나온다 그죠? 꼭 알고 있어야 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특징들을 꼭 알고 있어야 돼 그죠? 한자식 표현도 꼭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한자식 표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밑에 박스 보겠습니다. 1단계를 뭐 고의 정체 과정으로서 한자 보세요. 다산 다사. 다산 다사가 뭡니까? 많이 놓고 많이 죽는다. 우리 형제들도 오형제입니다. 오형제고 우리 형제들은 뭐 다행히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근데 옛날에 실제로 여러분 촌에는 많이 놓고 많이 그지 많이 죽었죠. 막그 의술 같은 게 없으니까 많이 죽었대 그지. 다 산다. 그래서 많이 놓지만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인구는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고위 정체라 표현한다. 고위 정체다. 그게 비율은 높지만은 정체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궁핍, 그죠? 물질적으로도 궁핍돼 있고 뭐 의술도 안 좋다. 옛날 어제 주로 옛날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사회다, 그지? 두 번째, 자, 2단계입니다. 초기 확장 단계다. 다산 감사다. 출산율은 굉장히 높은데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았던 단계가 2단계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 4단계 중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높은 것, 즉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단계가 어떤 단계? 2단계다. 인구가 많았다는 게 아니고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숫자가 많다는 건 다른 말이다, 그지? 인구 증가는 인구는 뒤쪽이 많지만은 속도는 이쪽이 가장 빨랐다. 증가 속도가 증가율이. 저 왜? 뭐 위생 시설 같은 게 좋아졌고 물질적인 궁핍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기적으로는 뭡니까? 산업화 초기다. 다산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감산소사다. 이미 출산율은 충분히 줄어드는데 사망률은 충분히 줄어드는데 출산율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인구는 인구 증가 속도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 속도가 줄어든다. 왜?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산소사다. 왜? 여성의 사회 진출. 어떤 단계입니까? 산업화 후기, 산업사회 후기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 소산소사, 안 낳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다? 노인밖에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소산소사. 그 마을에 애가 없어요. 있는 것은 노인밖에 없다. 노인들밖에 없다. 애들이 없다 이야기. 자, 그 4단계 꼭 기억하셔야 돼. 오른쪽에 뭐 노인 인구 비율은 사회 구분 문 넣어줘.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고령화는 전체
이런 우리가 노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 노인이 65세 이상부터 노인입니다. 아마 이걸 앞으로 이제 바꿀 거야. 아마 70 정도로 바꿀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 65세 같으면은 뭐 늙은 것도 아니야. 근데 실제로 요즘 우리가 퇴직하는 나이가 60대 초반인 거잖아. 그죠? 60초. 실제는 50대 중반 되면 다 퇴직합니다. 잘려. 그 지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잘린 거지. 그지? 한50 중반에 나왔어요. 앞으로 한 최소한 30년은 살아가야 돼. 와, 그럼 경제 생활 행복보다는 그저 노인으로 살아갈 시기가 더 많단 얘기지. 뭘 먹고 살아요? 집에 돈 많나? 아버지 건물주가? 이게 골때린다, 그지? 지금 골때려, 이거. 골때려요. 보통 지금, 없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다 노후 대비가 잘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노인 일자리가 진짜 필요해요. 필요한데 잘 없어요. 잘 없고.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요즘 택배 회사 중에서 이 택배 사원을 노인으로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을 이 택배사 택배를 배달해주는 그런 사람을 쓰면은 주로 이거는 노인분들이 한 거니까 당연히 무거운 거는 안 되고 주로 서류 같은 거지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면은 노인분들은 일단은 교통비가 없잖아요, 그죠? 지하철이나 이런 거를 공짜로 탈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 노인 입장에서도 뭐 집에서 그냥 할일 없이 장기나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합니다. 인원금 이외에는 잘 없어요. 아니면은 근데 뭐 요즘에 아파트 경비도 거의 없어요. 진짜 치열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최고라는 거지. 진짜 공무원이 최고예요. 공무원 그래도 60 초반까지는 안 잘리잖아, 그죠? 그것도 퇴직한다. 여러분 지금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한다도 한 30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 연금 괜찮아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끼리 시험 합격해가지고 여러분끼리 연애해가지고 결혼해. 그러면 그게 최고야. 가장 든든한 재테크입니다. 재테크야. 가장 안전판이야. 이렇게 연애하지 말고 지금 연애하지 말고 나중에 시험 붙어가지고 연애. 응? 같이 이렇게 딱 찍어놨다가 저희도 됐네 딱 그냥 가 대시해가지고 그냥 갖기로 해 그냥 그러면 최고야. 그럼 여러분 노후 생활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없어 보이는 이야기 합니까?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살아봐봐 있잖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생활이 안전인데 생활이 이게 뭐 행복하고 안 행복을 떠나서 생활이 안정돼야 돼요. 자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진짜 불안하거든요. 옆에 약간 샜는데 그래서 고령 사회가 65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자, 그 개념에까지 읽힙시다. 고령화 사회가 뭐라고? 이 노인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표현합니다. 진행 중이란 이야기죠. 근데 고령 사회는 뭡니까? 영어 보세요. 에이징이 아니고 에이지드 사회. 이게 이미 이제 늙어버렸다는 이야기지, 그지? 고령 사회 14% 이상. 초고령 사회는 21%입니다. 아, 20%입니다. 20% 이상인 사회. 뭐 그렇게 개념 뭐잘 노는 개념 아니지만 그래도 익히시고요. 자,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 노령화 지수를 보세요.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는 14세 아이와 노인의 비율관계죠. 그죠? 이 수치는 여러분 클수록 안 좋습니다. 그지? 왜냐면 분모가 뭡니까? 분모가 아이들 숫자고 분자가 노인이니까 그지? 이거는 숫자가 적을수록 의미가 있겠지. 그지? 두 번째 밑에 노년 부양비 보세요. 노년 부양비는 분모가 뭡니까? 15세 이상 60세 이게 생산 가능인 거죠. 그 분모가 생산 가능이거든 써놓으시고 또 분모를 뭐라 표현하냐 이걸 부양인구라 그래. 부양인구 15세 이상 64세 이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거죠. 부양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지? 분자가 뭐라고? 이게 피부양인구입니다. 피부양인구 부양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가 노년 부양비는 60 분자가 뭡니까?
65세 이상 노인이고 밑에 유소년 부양비는 분자가 뭐라고? 유소년이야. 14세 이하 유소년 애들이란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노년 부양비 숫자가 커진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부양 인구들이 부양해야 될 노인의 숫자가 많아진다 이 말이 그지? 그만큼 젊은이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거고. 유소년 부양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양비는 숫자가 크진단 말은 부양 인구가 부양해 줘야 될 비부양 인구가 많아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양비는 클수록 숫자가 안 좋다는 이야기다 그죠? 특히는 노인 부양비는 더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음 주에는 뭐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다음 주는 주로 이제 우리가 경제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복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 약간 빠르겠습니다. 경제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